이어서 조승훈 선수입니다. 네, 조승훈 선수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조선대학교 소속이죠. 네, 앞서 등반했던 김한울 선수. 예, 지금 현재까지는 김한울 선수가 1위죠. 네, 그렇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35 플러스로 예,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김한울 선수하고 또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 파트너이기도 하고요. 네. 예, 같은 조선대학교 3학년에 지금 재학 중인 선수죠. 김한울 선수를 얘기하면 항상 조승훈 선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이 뭐 네. 형제지간 같죠. 네. 예, 김한울 선수하고 조승훈 선수는 뭐 항상 붙어 다니면서 최고의 라이벌이자 최고의 동료인 그런 선수죠. 네, 선수들 입장에선 사실 이런 라이벌이 있다는 게 좋은 의미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죠. 라이벌이 네. 있다는 게 때로는 그 라이벌 때문에 본인이 위축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은 그 라이벌 관계에 있을 때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많습니다. 네. 네, 조승훈 선수 전 대회에서는 6위를 기록한 바 있었고요. 이번 연도에 들어서 대구시장배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는 3위를 했었고 그리고 제36회 전국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권 대회에서는 2위를 했습니다. 네, 모두 상위권에 진입을 했고 네, 입상을 했는데요. 네, 조승훈 선수 이번에는 이곳 결승전에서도 네, 좋은 기록을 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버헤으로 쳐졌고요. 예. 긴 리치를 이용해서 등반한 모습이 항상 시원시원해 보이긴 한데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한울 네.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네. 예, 그 바롤드가 너무 높아가지고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죠. 근데 조승훈 선수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조금 더 고전을 면치 못할까 예, 싶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나온 사람 중에는 최장신이죠. 그렇죠. 지금 결승전에 올라와 있는 8명의 선수들 중에는 이제 조승훈 선수가 신장이 180cm로 네. 최장신 선수죠. 네, 조승훈 선수가 180인데 우리 해설위원님도 사실 신장이 180. 아, 예, 180입니다. 예, 예. 네. 그런 신장이 클라이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간혹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네. 바롤드가 좀 높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루프에서 굉장히 좁은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벽면에서 많이 멀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좀 더 많은 유연성을 큰 유연성을 예,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좀 되기는 합니다만 또 보편적으로는 예, 그 홀드를 선택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좀 유리한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홀드의 사이에 거리가 멀 때는 그런 큰 키가 또 좋은 쪽으로 작용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긴 합니다. 네, 이제 크락스 구간 네, 진입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승훈 선수, 뭐 이 구간 뒤에가 더 걱정이 된다는 말씀인데 이 상단부로 진입을 해서 조금 좁아지는 간격이 좁아지는 그 루트에서 과연 어떻게 돌파를 할지. 예, 지금 보시면은요, 다른 선수들 앞선 선수들은 지금 왼발 지금 그 발을 모으고 있는 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 자리 말고 지금 오른쪽에 그 오른손으로 게스통으로 잡고 왼쪽 보라색으로 진행했던 예, 작은 홀드. 그 홀드에 발을 딛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조승훈 선수는 홀드를 두 개를 점유를 하고 있어요. 예, 네, 저러면 더 안정감 있게 예,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예, 휴식을 취할 수가 있었겠죠. 처음 네. 진입을 할 때. 네, 조승훈 선수 뭐 많이 쉬지 않고 지금 바로 진행을 하는데요. 조승훈 선수 지금 초반에 등반 시간이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었거든요. 네. 앞선 민현빈 선수가 저 레스트 포인트로 삼을 때 3분이 넘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에 비해서는 조승훈 선수는 조금 지금 천천히 진행을 했다는 말인데요. 네, 빨간색 홀드에 네, 진행을 했고 다음 초록색 홀드까지 진행해 봅니다. 네. 조승훈 선수 아무래도 이제 루트가 난이도가 상당하다라는 거를 직감을 해서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평소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등반에 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등반 속도가 평소보다는 이제 조금 더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현재까지는 김한울 선수가 1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한울 선수가 지금 35 플러스로 1위를 지키고 있고 조승훈 선수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예, 27번 홀드, 예, 이제 28번 홀드로 진입하죠. 네. 이제 해설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 구간이 곧 닥쳐오죠. 네, 그 구간이 이제 곧 닥쳐올 텐데요. 사실 지금 있는 구간도 조금 걱정이긴 해요. 네. 저 구간이
지금 왼발을 왼손으로 잡고 있는 예 검은색 블록홀드의 왼발을 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 구간도 아, 예 굉장히 좁아요 지금. 네. 네, 손으로 잡고 있는 홀드와 예. 네, 발홀드 사이가 굉장히 지금 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체가 벽면에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네. 아, 그러면 다른 분들 예, 그러면 다른 선수는 이제 급격한 오버 역시 조승우 선수 좀 데미지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네, 저 구간이 아무래도 이제 신장 차이에 따라서 어떤 선수들에게는 오버행으로 느껴지고 그 각도가 심한 오버행으로 느껴지고 네. 또 어떤 선수에게는 루프에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조승훈 선수에게는 그럼 루프에 가깝게 느껴졌겠네요. 예, 아무래도 루프에 가깝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조승훈 선수가 오른손을 한 번 더 예,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아, 저거 보세요. 지금 오른발에 체중이 완벽하게 잘 실리질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다음 홀드를 진행을 해보는데 아 오른발이 네. 먼저 빠지네요. 그렇죠. 네, 저거는 이제 체중이 완벽하게 실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 네 조승훈 선수 아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을 해보려고 지금 네. 끝까지 예 동작을 바꿔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아 아쉽게도 오른손이 그 홀드에 정확하게 안착이 되지는 못했네요. 네, 조승훈 선수의 기록은 30일 노멀이 되겠습니다.